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누굴까요? 이 발은 누굴까요? 마리맘입니다. 여기 제가 작년에 맷돌호박 저기 호박죽 쓰고 씨앗을 골랐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잘 커요. 호박 막 얘네들은 진짜로 주인 없을 때 뭘 하나 봐.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하는 거 보면 이거 파 보세요. 파 실파 실파가 완전히 됐어요. 보세요. 저 오늘 이거 뽑아서 옥상 손님이 올 여름 첫 테이프를 끊으러 옥상에 손님이 오셨길래 실파 상추 엄청 많지요. 많지요. 실파랑 상추랑 따가지고 삼겹살 맛있게 끓여 먹었답니다. 어제 밤에 여기 거의 다 땄는데 또 이렇게 컸어요. 어휴, 진짜 얘네들은 하루하루가 놀라워요. 놀라워. 이거 뭐게요? 이거 뭘까요? 여보세요. 비트랍니다. 비트. 비트를 12포트를 사다가 제가 여기 이런 거 요 많이 아시죠? 삽목. 아니, 삽목이 아니고 여기 우리 거름흙인데 이걸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계란 껍질도 넣고 했는데 엄청나게 튼튼하게 아주 크고 있어서 너무 기특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요 제가 씨앗 뿌려서 다일리아 꽃씨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뿌렸는데 되게 많이 났어요. 다이아가 다이아래. 다이아. 그래, 나한테는 다이아 같은 존재다. 보세요. 씨앗으로 하면 늦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꽃대를 쫑쫑쫑 올라오면서 막 크면서 꽃대를 막 올려요. 보세요. 요. 좀 크지 않는데 막 올라오면서부터 꽃대까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테디베어. 또 여기도 다일리아 이제 너무 저기가 많아서 옮겨 심었고요. 여기도 테디베어 해바라기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여기는 어제 저녁에 또 너무 밴 거를 속가서 이쪽으로 했어요. 한 3일이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뭐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허브 박하랍니다. 박하. 향기 짱 좋은 거 아시죠? 코뻥 뚫렸어요. 여기가 메발톱 부자가 되게 생겼어요. 이거는 메발톱 아니에요. 제가 뭘 심었는데 안 나와서 패스하고 메발톱을 여기다가 씨앗을 뿌렸는데요. 보세요. 엄청나요. 엄청나. 이게 근데 다 같은 꽃이 필랜지 어쩔랜지 조금씩 큰 것부터 저쪽 이렇게 큰 화분에다 옮겨 심고 있는데 아주 잘 사네요. 이 아이가. 그리고 올해 처음 열린 블루베리는 이거 조금만 화분에 사다가 제가 이런 통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외목대로 킨다고 제가 이렇게 다 잘라 버렸어요. 근데 3년차 딱 블루베리가 열리네요. 와, 너무 기특하죠. 와, 이거는 누구랑 먹어야 될까? 응? 여보세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진짜.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 포대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포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봉숭아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나 빽빽히 차올라고 더 크면은 너무 옷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그때 옮겨 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얼똥 잘하고 저기 이 깨어나서 이렇게나 예쁘게 항아리 화분에서 크고 있는 이거 멀쩡한 항아리였는데요. 제가 구멍 들어갖고 작년에 국화 화분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의 마스코트 블랙 올리브 나무랍니다. 근데 올리브를 안 열어줘요. 이렇게 퉁퉁한 목대를 하고서 그 옆에는 꽃이 지고 난 미스김 나일라. 여기는 작약.
작약도 실뿌리 같은 거 얻어다 심었더니 올해는 꽃을 안 피워줄 것 같아요. 요 군자란 냉에 입었는데 어떻게 몇 줄기가 살았는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정말 동백꽃이 예쁜 로즈 동백이에요. 로즈 동백이 꼭 장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국화 또 있어요. 저쪽에는 국화가 노란색이고요. 여기는 핑크색이에요. 또 여기 있습니다. 별수국 잘 있죠? 다 잘 있어요. 요 아이는 제가 어제 분갈이해서 이렇게 약간 롱군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너무 멋지네요. 이 친구는 구몬초 저기 동해 사시는 미래클 정원님한테 선물 받은 나눔 받은 구몬초랍니다. 근데 향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몽마가렛. 몽마가렛. 여기는 무슨 대회는 아닌데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몽마가렛은 제가 계속 외목대로 수영 잡아가느냐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있어요. 생기면 자르고 생기면 옆으로 못 치게. 근데도 너무 뻗어나온 가지는 아까워서 못 치겠어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답니다. 몽마가렛 존 얘들아 고맙당. 밤에만 보여주면 되남. 제대로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장미. 와, 제가 여기에다 꽃, 이 대를 하나 해서 꽃 피기 전에 장미 그 대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꽈서 유리 올렸답니다. 근데, 어휴, 세상에. 제가 이거 장미를, 그러니까 정말 쉬운데 의외로 장미 삽목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근데요, 정말 쉬워요. 지금 이럴 때 여기 있잖아요. 요 정도는 조금 가늘고 조금 더 굵은 대를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보세요. 요 진짜 가늘은 거를 꼭 맺기 전에 툭 그냥 손으로 툭 잘라서 여기다 화분에 옆에 쿡 심었는데 벌써 여기도 꽃 피고 있잖아요. 요 꽃이 막 올라오요. 요 옆에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요거 빼고.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장미는 돌에도 꽂아도 핀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돌에도 꽂아볼까? 근데 진짜 이거 정말 유난히 색깔이 예뻐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길 가다가 장미가 보이시면 가위 갖고 다니세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이건 오리지널 청사랑초 보라사랑초예요. 아까 해가 환할 때는 활짝 피었더니 벌써 꽃을 다 오므렸네. 이거를 이게 기본이지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계량종이지요. 이것도 환해서 다시 밝힙니다. 이게 그 꽃이 향기꽃 페랭 저기 페랭이래. 카네이션인데요. 향기나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이렇게. 페랭이하고는 약간 다르죠? 뒤에 페랭이 있잖아요. 요? 페랭이하고는 완전 어떻게 보여드릴까. 요, 완전 달라요. 요. 그리고 페랭이가 이것보다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예쁜 거거든요. 용담 이거는 진짜 밖에서 월동되는 아이인데 나 저 이렇게 번식 될 줄 몰랐어요. 진짜 3,000원짜리 미니 포트에서 풀분해서 키우다가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어라 하고 여기다가 내가 한번 갖다 놔봤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퍼지다니. 이거 월동 잘 되는. 근데 겨울에 꽃 피는데 되게 예뻐요. 겨울에 제가 파가서 저기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거예요. 이거는 앵초인데 꽃이 지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놨더니 역시 노지의 힘은 따라올 게 없어요. 따라올 게. 이렇게 배춧잎이 아주 싱싱하지요. 아이고 페랭이들 너무 이뻐. 요것도 앵초잖아요. 3단 앵초. 근데 제가 꽃이 지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놨더니 입장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근데 꽃은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흰색도요. 입장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베란다에서는 우짜란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카네이션 마리 화분. 우리 마리가 이제 2년은 안 됐어요. 무지개다리를 걷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유골함을 못 버리고 갖고 있다가 이 화분을 만들어서 마리 화분이라고 지었답니다. 우리 마리. 사랑하는 마리, 김마리. 이름 써져 있죠? 우리 마리. 우리 마리가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까지 메고 있던 그런 옷걸이에요. 제 옆 전화가 번호가 써져 있는. 근데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이게 번식이 잘 되네요. 이거 저기 카네이션이. 향기도 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로 바꿨어요. 우리 마리가 그곳에서 향기 맡으며 잘 있기를. 어제 보여드렸던 꽃들입니다. 보여드릴 게 천지인데, 아우, 언제 다 하지? 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천지에, 천지. 아, 너무, 너무 예쁘지요? 늦게 핀 설레는 여기에서 연한 핑크빛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인재사라 촉이 올라와요. 먼저 핀 애들은 벌써 피고 졌는데. 아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래 있으니. 아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담벼락에 이렇게 다육이들 햇볕 샤워하면서 이렇게 있답니다. 바닥에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